만약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믿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거나 사랑을 믿는다면 논스는 당신의 새로운 집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스 2호점에 살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훈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같이 저와 오약고동을 만들면서 호점 소개 및 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어를 세계 통용어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논스에 산지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살게 돼서 지금 거의 11개월 정도 됐고요. 제가 살고 있는 2호점은 가장 연령대가 젊으면서 항상 끊임없는 프로젝트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부글부글한 실험실 같은 호점입니다. 제가 논스에 처음 온 날, 만약에 논스에 오시면 알게 되겠지만 언덕이 정말 높아요. 겨울날 추운데 언덕을 오르면서 여기는 내가 절대 못 살겠다, 예의상 인터뷰만 하고 못 산다고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논스 언덕을 올라서 처음 면접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첫날 논스 1호점에 가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빌리오네어랑 파티 가서 다 같이 술 먹고 재밌게 논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만난 지 3분 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칭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녁 자리에서 서로서로 바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는 내가 정말 꼭 살아봐야겠다, 뭔가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높은 언덕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1월 31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아마도 저는 한 단어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산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복잡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내려오면 같이 브런치 만들어 먹고, 저녁에 배고파서 내려오면 같이 한 요리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 술도 마시고, 그리고 동시에 서로서로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사업을 한다거나 믿는 신념이 있거나 생각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믿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도움을 줄 역량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고 재밌고 즐겁게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동생을 꼬셨어요. 남경아, 제발 여기 들어와라, 여기 너무 좋다, 큰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여동생이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월세가 좀 비싸서 경제적으로 조금 쉽지 않았어요. 아,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논스에 놀러온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을 들었어요. 뭐 브릿징이라는 게 있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런칭하고 브릿징 기술을 했을 때 에어드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더리움을 그땐 동생이 업비트도 뭐 빗썸도 없어서 현금을 주고 그분한테 이더리움을 좀 사서 브릿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브릿징을 한 사람들에게 굿 브릿지 코인이라는 에어드랍이 떨어졌는데 그게 자그마치 200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몇 달 월세가 생겨서 동생이 계속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뭔가 서로 좋은 아이디어와 정보들과 기술들이 있고 그걸 나눴을 때 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정말 논스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정량적으로는 외식 횟수가 정말 줄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5일은 바깥에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약속을 잡고 다음 주 약속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저녁때면 밥 먹고 술 먹고 취해서 혼자 잠들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집에 오면 친구가 있고 자기 전에 룸메이트랑 이야기하고 저녁 먹을 때 만들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 횟수가 정말 줄었고 정성적인 부분은 제가 드디어 경제적 자유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논스에 오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 돈이 많아도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는구나. 다 삶의 의미를 추적해 살아가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진정한 자유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러니까 얼마가 있든 더 이상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 본질적이라든지 내면적이라든지 자신이 진정으로 좇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논스란 자유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을 찾아왔던 저에게는 여기 좀 나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세상에서부터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믿고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가지는 자유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저만의 자유도 찾을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믿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거나 사랑을 믿는다면 논스는 당신의 새로운 집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리고 같이 세상을 변화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